저 익산의 최반성 목사님. 그럼 순서 좀 바꿔줘요. 근데 사실은 내가 바꿨다고. 왜냐면 무서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올라. 아니 다른 데는 오라 그러면 얼른 가지요. 그런데 못 오겠더라고. 그래서 한 주간 미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상주 집회 있었잖아요. 월요일부터. 아, 이 상주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제 아 이번에는 말이에요. 참 내가 말이에요. 상주 내려가가지고 주차 공사를 했거든요.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빨리 주차 공사하래요. 팀장 하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아니 내가 아무리 선거 지어도 내가 경기도당 의원장 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차 팀장을 세울 수 있어? 아 잔소리 말고 빨리 하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대충 하면 된 줄 알았거든. 근데 뭐 차가요 와도 와도 끝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간사들이 아 여기는 한 500대면 다 됩니다. 뭐 충분할 겁니다. 그래.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종이 한 장 지도를 주고 이렇게 하래요.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9시 40분부터 주차 요원을 해가지고 밤 9시까지도 차가 끝이질 않아. 하여튼 놀랬어요 놀래. 그래가지고 입술이 다 터져 이제 딱지를 제출해요.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나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핑계 돼가지고 혹시 박준성 목사가 목사님 이번 주에 또 설교하러 와요 그러면 나 입술 터져서 못 가. 나 옆핑계 되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수요일날 이 떡두꺼비 같은 우리 박중선 목사님 고기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든지 박중선 목사하고 눈이 안 맞추려고 이렇게 이제 주차하는 것처럼 도망다니는데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올 거죠? 그래. 아유, 그냥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하여튼 뭐 가봅시다.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하여튼 오기는 왔는데 아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 그리고 지금 내가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서울에서 목회를 했으면 이렇게 안 떨릴 텐데 평택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떨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촌사람이잖아. 저는 평택이니까 서울 특별시 우리 성도 또 뭐 여기는 뭐 교육자들도 많이 계실 거고 딱 생김새가 촌사람으로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니라 그러지 마라. 남의 속도 모르고 여기 여러분들도 서봐요. 지금 마음이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웬만하면 안 뜨는 사람인데 아이고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울려고 내가 왔는가 웃으려고 지금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좀 나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나 혼자 설교 못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시원찮아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세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저 뒤에서는 지금 더 찌르보는 분이 있어요. 저기서 개벽다 같이 생겼는 말이야. 저도 이제 전 목사님 20년 따라다녀가지고 욕도 많이 배웠어요. 신현성도 잘해야 되고. 근데 저 뒤에서 한 분이 찌르보가지고 자꾸 더 떨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아멘을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멘! 조금 안심이 되는데 다섯 명이 아직 안 했어. 믿으시면 아멘! 어떠 이제 다리가 조금 짱짱해졌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사할 때를 장사할 때를 보고 해야지. 물건도 내 물건이 좋으면 여기 와서 큰 소리를 치는데 사랑제일교회에 와가지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장사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해봐야 그거 뭐 푸뜨기 같은 설교 전 안 하고 그냥 이제 전 목사님 만나서 은혜 받았던 얘기 그거 짧게 제가 이제 하고 내려갈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위로해 주시면 아멘. 네.
그래도 이제 성경은 그래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좀 잡아야지. 내가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을 때 맨날 여기 앉아서 은혜 받기. 여기. 저는 거기도 안 앉았어. 내가 여기 이따 다 얘기해 줄게. 자, 아니 손이 떨려서 이거 잘 안 되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정강 목사님. 예. 그 목사님 사모님들 앉혀놓고 금남교에서 1만 명 집회하시는데도 이야. 어떻게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저런 분이 계실까? 나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해. 참 우리 목사님. 네. 이것도요 제가 전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나 이거밖에 쓸지 몰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긴 있는데 제목을 뭘 해야 되나 머리가 하얘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자. 야, 큰 은혜 받자 그러자고. 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밤에 이곳에 온 분들을 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먼저 정강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깔아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숟가락만 올리고 가려고. 그래도 원체 센 교회니까 뭐 숟가락만 올려도 은혜가 세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지금이 뭐예요? 지금. 지금은 때. 때. 때란 말이에요. 때. 영어로만 말하면 now. 현재 말이에요. now. 현재. 나도 영어는 이거밖에 몰라. 그 다음에는 안 나와. 그래서 지금은 때란 말이에요.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지금이란 게 지금.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선한 시대예요? 보통 악한 시대가 아닙니다. 악한 시대야 악한 시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하박국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됐어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저 이번에 선거하면서요 드럽게 먹었습니다. 어? 평택 애국 집회, 그 다음에 수원 애국 집회, 극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우리는 마쳤습니다만 그 찌라시에 이걸 이제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 제 핸드폰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핸드폰에 문자에다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욕을 해요. 야 이 개새끼야. 뭐, 돈이 그렇게 없냐? 정강원 팔아가지고 이 새끼야 돈 벌라고 집회하느냐? 와 그런 분도 있고요. 응? 너 이 새끼야 밤길 조심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왜냐면 수원이고 수원이요 보통 골 때린 동네가 아니거든. 수원은 국회의원이 다섯 명인데 다 거식 쪽이요. 저도 고향이 호남이거든요. 전라도 구례요 저. 응. 지금 내가 정강 목사님 안 만났으면요. 지금요 내가 저쪽 동네 있을 판이에요. 근데 이 전라도가 지금 변화돼가지고. 나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선거 기간 동안에 그냥 나한테다 전화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을 전화를 마비시켜놓고요. 죽인다 살인다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목사래.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응? 악한 시대.
뭐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이 악한 시대 지금 얼마나 범죄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휠체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 안 가면 간병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시대 같으면 은혜 안 받아도 그냥 살 수 있어.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은혜를 안 받고는 못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 말이에요. 악한 시대. 너무너무 악한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혼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니고 혼적인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화난 때 같아요? 캄캄할 때 같아요? 흑암이 흑암의 시대. 여러분 이 목사님들을 만나봐도요 변화가 안 돼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대로 안 변화돼요. 전혀 신이 없어요. 왜 목사들이 정치를 하느냐 이거야. 목사들이 정치를 하느냐 이거. 그래서 내가 아 목사님 내가 뭔 정치를 합니까. 내가 국회의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에 그랬으면 목사들이 나서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나름대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되고 신학을 공부했는데도요 안 돼. 이게 어둠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한 때란 말이에요. 악한 때. 그 다음에 흑암의 때란 말이에요. 흑암의 때. 그러니까 은혜 안 받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시대 같으면 은혜 안 받아도 돼. 그 다음에 환한 낮에 등불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조명도 낮에는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환한 시대 같으면 누가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광야에서 여러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참 목사님 우리 정광 목사님 저도 목디스크 수술을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정광 목사님의 고통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광 목사님의 수술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수술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철심 나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 나가셨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 정광 목사님 지금까지 2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뵀지만은 그분이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으면 여의도 수목길을 능가하는 교회도 세웠을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뭐가 부족해서 맷바닥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겠냐 말이에요.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한번 살려보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지금이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악한 때. 그 다음에 어둠의 때란 말이에요. 어둠의 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사실은요. 내가 찬송가를 뭘 불러야 되나 하고 준비까지 해가 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생각나면 얘한테 어떡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약간 멍청하니까 여러분 도와달라 그랬잖아. 내가 내일 기쁘게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시오. 이 양반들은 다 훈련이 돼가지고 다 대단한 분들 오니까 물도 안 갖다 줬나봐. 아 여기 있어요? 이 양반. 아 웃지 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지금. 속타 속타. 아이고 참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 아, 또 사모님까지 와서 앉아계셔가지고 사모님도 계시면 좀덜 떨리겠는데. 아이고 나 참 죽겠네.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자. 왜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자 무슨 때라고요? 큰가의 때라고요. 요 밑에는 또 있는데 다음에 와서 또 다음에 또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집에 가야 된다. 아이고, 오래 못 있겠어. 무서워서. 자, 왜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냐? 이게 어떻게? 어떻게? 자, 은혜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를 배웠잖아요. 그죠? 이유를 배웠어요. 그러면 문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 주나요? 여러분 지금 올라오다가 내가 4시간 걸렸거든. 4시간 설교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떠는데요. 아이고 차까지 밀려가지고 아이고 오줌포 터진 줄 알았어요. 4시간 동안 죽게 살았어. 나 삼중고를 겪어왔어. 오줌포 터질 날이지. 생각으로는 말이야.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떨리지. 마음은 급해 죽겠지. 삼중고. 아이고 지금 웃지만은요. 아이고 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죽다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다 놀러 가는데 놀러 가는 사람들한테 은혜 안 받는다니까요. 여기 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시편 107편 보면은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 뭐하는 사람에게요?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제 내가 이제 간증을 할 건데, 에? 제가요 옛날에 성남에서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방에서 개척했거든요. 처음에 30년 전에. 저도 오래됐어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상당히요. 묵은 닭이야. 30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월세에서 전세를 받다가 꿈에도 소원이 이제 예배당을 짓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세미나 가면 교회 성장 세미나 가면 옛날에는 소나무 뿌리를 기도원에 가서 뽑아야 되고 금식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배당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말해 40도 되기 전에 지금 이제 고덕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 지금 500만 평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게 삼성이 지금 130만 평이 지금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반도체 회사를 거기만 그 교회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보상 받고 나왔는데 복을 좀 받은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땅을 200평 샀어요. 시골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1, 2층으로 지어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지 하고 있는데 한 3년 지났는데요. 교회가 부흥한대. 그래가지고요 내가 왜 이게 정신 나갔지 피쳐가지고 교회만 지금 부흥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저 지붕에 사다리에 올라가서 확 떨어지면 죽으면 이게 다 해결되려나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요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아주 그 평택을 나 데려가게 내려오도록 한 목사님인데 지금도 날 도와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학교를 공부를 같이 했던 그런 분인데 저보다 나이는 좀 더 많으신데 그분이요 왔어요.
왔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왔어요. 남목사 우리 논의 받으러 가냐 하면서 목사님 왜 갑자기 목소리가 그래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너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어. 어쩌다 경원에 받았어.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기도원은 안 가. 옛날에 젊었을 때 청년 때 가서 금식하고 있잖아. 지금 안 가. 기도원에 가. 미친년들 가면 되지. 나 안 가. 네. 그랬더니 아니야 이번에 못 간다. 아이 목사님 혼자 가. 목소리 재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갔어요. 가고 내가 이제 간 다음에 에이 뭐시 목사 우리 정신을 차리지 기도했다고 교회 멀쩡한 교회 놔두고 두들고 이제 있는데요.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또 왔어요. 날 데리러. 그때가 어디냐면 화성 남서울께 우리 정강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예요. 성령에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목이 터셨네. 목소리가 나. 난 목사! 아이고 목소리 재수없어 죽었네. 그때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누군데요? 이제 정강은 그래요. 정강 목사 그래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듣고 그때는 전가와 목사님이라는 게 있었어요. 감리교회에. 그래서 나 어떻게 막 전가와 목사구나. 전가와 그냥 들으면 전가와 전강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글씨는 전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그냥 먼저 막 설치고 댕기거든. 강제로 끌려갔어요. 가지고 이제 화성 남서울 기도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가 강대상이고 갔는데 가보니까 점심때 식사 끝나고 오후 3시 집회잖아요.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딱 가서 앉았는데요. 그 내 친구 박경석 목사 우리 청교도 참 귀한 분인데 하나님 먼저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아쉬워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 박경석 목사. 그런데 그때는 모르니까 갔는데 보니까요 박경석 목사 찬양하는데 쉬이 뭐 이렇게 하는데 가라오케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꼼짝 반주를 치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저런 트렌드인데 꼼짝꼼짝꼼짝인데 나는 무슨 그 어마어마한 밴드가 온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 혼자서 치시는데 그게 희한하더라고. 반주와 키보드가 나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나와. 쿵짝쿵짝쿵짝쿵짝 한다. 그래가지고 박경선 나와서 막 하는데 자, 들어온다. 나 이제서 안녕 이랬는데. 그러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애새끼들이 뛰어듭니다. 대가리 툭 치고 댕기고. 대가리 안수어버리고. 아이고, 그런데 좀 있다가 보니까요. 해가만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좀 있다가 반매로 가는 것처럼 웃어버리고. 해가 이만해. 무릎 땅으로 이렇게 앉았다가, 어메, 몸 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이걸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가지고는요 어저께 약속한 대로 이제 여러분은 집사고 나는 목사 혼자 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아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들아 바울은 떨었는데 니는 안 떠냐고 새끼야 막 그러는데 이거 잘못 왔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몇 시간 동안 바울이 떨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기가 막히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게 뭐냐면 이 새끼 소리만 해고 그 다음에 바울은 떨었다야. 아니 그래가지고 왜 떨었나 그랬더니 성령이 안 갔다 하면서 떨었대.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을 내가 해봤더니요 진짜로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떨었대는데 나는 목회를 그때요 이미 10년 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난 그 성경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야 도사다. 성경 찾았는데 도사.
사네 저 양반.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요 그 강의가 끝나고 왔어. 근데 뭐 이 새끼들 안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러고 끝나고 왔는데 왔는데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야 마음에 이상하게 파장이 일어났는데 은혜가 살살 일어나는 거야. 밥을 떨어뜨리는데 말씀은 이해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에? 저녁 집회 때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가야 된다 소문이. 오늘 저녁에는 안 가야지. 내 새끼들한테 안수나 받고 그런데 한쪽에 가면 또 가야지.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온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지 마셔 목사님 내가 갈 거야. 그래가지고 내 차에다가 우리 집사람 그때 어린이집 있거든 애들 다 데려다 주고 옆집 사모님 어린이집 하는 원장 사모님 그 다음에 몇 사람 사모님을 태우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저녁에는 여기서 애새끼들이 있으니까 빨리 좀 가가지고 요만큼 앉았어요. 가운데 아니가 좀 살겠더라고요. 애새끼들이 덜 떠드니까 그랬는데 그때요 귀가 조금 열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 어저께 한 것도 다 재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안 들었는데도 다 와. 조금씩 조금씩 은혜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 발목부터 그 다음에 무릎부터 허리 그 다음에 꼴딱지기잖아요. 저녁에 갔는데 말씀이 좀 들리는 거예요. 맞아. 응? 이 새끼들아 너네 왜 안 떠들어 이 새끼야 왜 안 떨어 바울은 떨었는데 너네는 뭐 월세 때문에 떠냐 마누라가 잔소리할까봐 떠드냐 뭐 이렇게 특징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셋째 날 원래 성령이 나타나는 목요일까지 하잖아요. 이제 수요일날이 됐어요. 얼른 예새끼들 태워가지고 우리 집사람 이제 어린이집 맡겨놓고 목사님 차 오라고 해서 딱 갔는데 그때 오전 설교 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성령이 나타남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원종수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미국 디트로이트 그 암 세계적인 암 전문병원의 이 수석 의사잖아요, 수석 박사잖아요, 암 전문이잖아요, 원종수 권사가. 그런데 그때 그 설교를 한 거야. 이게 딱 아다리가 걸리려고. 그러니까 이 원종수 권사는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니들이 막 원종수 같은 사람이냐? 니들이 서울대 졸업했냐? 그러면서 전광 목사님. 책망을 했는데요. 원종수가 누구지? 원종수가 누구지? 그것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오전 집에 나오고 이제 중간에 점심 때 밥 먹고 애들 데려다 줄 애들이 있으니까 차를 태워다 주고 이 언젠가 누가 원종수 목사님 테이프를 하나 준 거 있어요. 간증 테이프를. 그래가지고 이 봉고차, 그리스 봉고차 그 테이프 꽂은 데 있잖아요. 애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집사람 데려놓고 이에 예, 그 오후 집회 가기 전에 그걸 딱 듣고 들었는데요. 이야, 그 원종수 권사가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예? 공부도 그때는요 중간점도 밖에 못했대.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자기 혼자 집에서 혼자 집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순복음교회 전도사님들이가 뭐 이 전도하는 분들이 왔다가 이 원종수 권사를 전도를 하면서 어? 쭉 은혜 받는 얘기하다가 너 방언 받았냐 못 받았다 그러니까 너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갔나 그렇게 옛날에 여의도 수목에서 가르쳤어요.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원종수 권사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완전히 소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방언 받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분이 서울대 졸업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배수라고 하니까 하는 그 딸 가진 부모들 부자들이 말이요 서로 사인상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였느냐 원종수 권사 간증이 그렇게 나와요. 성 볼 때마다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방언합니까? 그래서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안 만났대요. 그 얘기가 지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위로부터 뭐 벼락을 하는 데가 맞은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울었어요. 뭐. 아, 울었어 내가 차에서. 홍보 자리에서 미친놈처럼. 막 그나 울어도 울어도 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많이 안 울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요. 싸대기를 내 싸대기를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그때부터 나는 정광 목사님 욕이 천가가 돼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원정수 권사님은 서울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이 새끼야 방언 받았는데 너는 목사 새끼가 되어 방언도 못 받고 뭐냐 이 새끼야 막 싸대기를 내가 때린 거야 막 울면서 하아 울었어요 막 회개했어요 아이씨, 그러면 회개했으면 빨리 방언을 줘야 되잖아요. 방언은 아니마고 그냥 가슴이 빨랑빨랑빨랑빨랑 죽겠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가고 그 수요일 날 저녁에 방언이 터졌어. 할렐루야요. 방언이 터졌는데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이제 정광 목사님 방언 인도하는데 막 그냥 막 저 멋있는 방언이 나오는데 나는 방언이 목사 입에서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남서울에서 그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뭐 왜 떨었는지 성경에 나타나면 뭐예요? 왜 바울은 그렇게 떨었는데 그때는 다 이해를 못해서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 거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일주일 쉬고 그 다음 주에 곡성 다니엘에서 또 성령이 나타나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어린이집 차키, 청차 키주고 보따리 하나 싸들고 곡성 다니엘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곡성 다니엘에 간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곡성 다니엘에 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방언은 터져서 은혜가 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참 그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요. 예, 정강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마누라가 옆에요. 옆에 있는데도 마누라도 별로 보기 싫고 정강 목사님 보고 싶고 은혜가 임하면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저는요, 하여튼 정광 목사님 만나고 그런 귀한 은혜를 채우게 그때부터 좌우당간 말이에요. 계속 은혜를 받으러 다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 마리. 이제 그분은 우리 집사람은 처녀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삼기들하고 걸린 사람이나 나보다 훨씬 앞에 가는데 내가 혼의 목사가 돼가지고 혼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확 눌렀어요 발로 우리 집사람이요 성령이 막 신이 없어가지고 나하고 사는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몰라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선배가 중요하더라고 선배들 응? 선배가 중요해 그게 뭐냐면 목사님 안수를 받으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목사가 안수 받을 때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한번 받는 거지 뭔 같은 목사인데 안수 아니야 안수 받아야 돼 자기 경험으로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받는데 그때까지도요 무서워서 앞자리는 못 갔어 네, 왜냐면 그러고 청교도 선배들이 강대상 앞에는 청교도 선배들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팅을 쳐가지고 여기까지 못 가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도요 맨날 예, 조금 거시기 한 걸 받아 센 걸 예, 받아야 되는데 잘 못 받아 그래가지고 곡성 다니엘에서는요 이렇게 보니까 정강원 목사님 들어오는 길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집회 때는 내가 그렇게 했지 그래서 부산 강림산에 가면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요 부산 강림산은 이렇게 전 목사님이 들어와요 요 뒷문으로 여러분 부산 강림산 가신 분들은 이해되지 그 세부로 들어온다요 뒤로 오셔가지고 요리 안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 꼭 여기 앉았어 여기 그때부터는 왜 안수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안수를 받으려고 여기 앉았어 처음에 가니까요 자리가 없어 먼저 한나절 전에 와가지고 사모님들이 다 자리 잡아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만한 비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서 저기 사모님 좀 앉으시고 딱 지르면서 안 돼요 네, 그러지 말고 좀 앉읍시다
그 사모님 꼭 미친년같이 생겨가지고 안 믿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아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찾으니까 이게 좀 사이가 벌어져. 저놈 이렇게 앉았어. 뭐 하려고 앉았냐면, 은혜 받으려고. 우리 정강 목사한테 안수를 받으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요, 전 목사님 딱 집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홀딱 강대상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내가 내밀은 거야. 그 한번 받아. 한번 쉬야 하고 받으면요. 그때는요 정강 목사님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받는데요. 전 목사님 손이 소뚜껑만 하거든요. 내 손은 작잖아요. 소뚜껑만 하거든요. 내 대가리가 다 덮여. 그런데요 받는 순간에 너무 시원하고 막. 네. 나는 우리 집사람으로 중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난 그렇게 여자를 사모해 본 적이 없고. 그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좀 늘리려고 그러면 어떤 놈이 와서 쳐버려요. 지도 와서 받으려고 탁 쳐. 그러면 내가 그만큼 또 띵그러져가지고 또 그럼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두 번 맞아. 어쩔 때는요, 다섯 번까지 받았어. 하루 전에 안수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나 성경에 나타나는 수요일 목요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안수. 그렇게 사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와서, 교회 와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3년 동안을 제가 목이 쉬었어요. 우리 기도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고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까지 그 목사 딱지가 뭐예요? 그냥 어린 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어느 기도원을 가든지 제일 먼저 봐서 정강훈 목사님이 어디로 올라오는지. 그 통로, 이렇게 설교를 통로로 하면 꼭 여기 앉아있어요. 꼭 모든 기도원들이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네. 전 목사님 올라오시는 길. 거기 지켰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양수리에서 3천명 모였을 때는 강대성이 올라가서 안수 받는데 깨고락지 뻗듯이 뻗었어요. 그때는 정강 목사님이 최초로 성령에 나타난 열 강의를 올지게 다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는요 한 1, 2년 사이에 제가 그 명찰을 보니까 한 1, 2년 사이에 성령이 나타나면 한 30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성령이 나타나. 전주에서 10강에 있었는데 그때는 음향시설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다 제대로 못 들었는데 하여튼 양수리에서는 오리지널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굉장히 덮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뭐 깨어라 싶었던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는데 이리 뒤로 이렇게 잡아있습니다. 다리가 꺾여가지고. 와, 안수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모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나 평택에서요, 그냥요, 한 시대에 그냥 살다가 목회 천천히 하다가 마칠 건데, 정강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요, 기독자의 동남, 경기도남 이원장이에요. 박수 좀 쳐봐. 내가 그때 그 은혜 안 받았으면 지금 하겠어요? 아이고, 참. 에, 그럼요,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은혜 받으려면 열심히 있어야 돼. 그때부터는 의자에 안 앉았어요. 무조건 사람 저기 와도 여기 와서 앉았어요. 여기 와서. 그리고요 내가 빨리 못 오면 자리 좀 잡아달라고 부탁해. 목사님 내가 조금 몇 분 늦을 건데 앞에 그럼 내 자리 좀 써놓으시오. 이렇게 해서 이리 와서. 왜? 네, 빨리 끝나볼까 쫓아와서 안 생각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2년 사이인가 2년 3년 사이 하여튼 간에 거의 한 30번을 성령에 나타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은혜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얼만큼 은혜가 생기겠느냐면 정광 목사님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 받았냐면 밥 먹을 때도요 다다다다다다다 방이 떨어뜨리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이 그 성경 통독 있잖아요. 성경 통독 빠른 성경 통독 금성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빨리빨리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방언 기도하면서 따라해요. 응? 방언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을 수십 번 했어요. 카세트가 망가질 정도로 했어요. 카세트가 망가질 정도로 방언으로. 와, 내가 그때는요 막 은혜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나 정강원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린이 때려치웠어. 능력에 증가할 때, 이 새끼들아 말이야, 이들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말이 유치원 교사, 학교 선생, 약사, 의사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 쪽에서 말이 불태워가지고 없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없었을 때 진짜로요 어린이 딱 때려치웠어요. 어린이 딱 때려치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좀 뭐 여기 와서 뭐 열심히 얘기하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요 하여간 사랑제일교회 우리 정광 목사님 비롯해서 사모님 비롯해서 부교육자들 또 뭐 이 성도들이요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런 교회 성도들 교육자들 처음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 없어요. 징글징글해. 와, 대단한 열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 코로나 이 코로나 우한폐렴이라는 우한폐렴 걸려가지고 우한폐렴 때 한참 해서 이 사랑줄기에 타켓이 돼가지고 아니 근데 전화를 해서 정광 목사님한테 욕을 하지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아니 내가 이것은 뭐 예배드리란 말도 안 했잖아요 나는. 아니 근데 죄 없는 나를 전화해가지고 어떤 목사가 말이야 그렇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그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랬더니 너도 똑같은 놈이잖아 새끼야 그래. 그 괜히 수원 애국지 별대 내 이름 올라가는 바람에 미움들이 베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 믿음의 시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번에요 믿음의 시험에 합격 못했습니다. 정말 이거요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든지. 옛날에는요 일제식민지 6.25를 통해서 응?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한폐렴으로 시험 때 올랐는데 드라키 이야 주일날요 내가 유튜브 보니까 눈물나대 눈물나나 처음에 난 눈물났어요.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데 예배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설명할 것도 없어. 나는 여기서 뭐 내 간증이긴 하지만 내가 열심을 말할 뭐 그런 건덕지도 없는 것 같아. 군번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거야. 하여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대한민국 교회 분들이 사랑지역교다. 할렐루야. 열심히 열심히. 아그 다음에 뭘 하려고 내가 생각하는 거지. 하여튼 여기만 서니까 이게 하얘지네.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여기 오니까 머리가 여져가지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요. 많이 웃어줘서. 천천히 할까요? 네. 에이 그럼 밤새웁시다. 네. 그럼 이거 하고 저 창세기 또 하자고. 네. 할렐루야. 네. 아이 진짜요. 참네. 참. 예, 여기 와서 지금 장사해 먹을 것이 미천이 없어서 지금 사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는요 우리 정강 목사님한테 배운 이 청교도 말씀 하나 딱 피면요 목사님들이 놀래요. 네. 와. 맞아요. 이야. 뭐 대단해요 대단해. 네? 할렐루야요. 아멘. 아멘 한 분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 네. 간절히 사모하며. 네.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돼. 네. 할렐루야요. 네. 그 다음에 열심히 특심이 있어야 돼. 특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은혜도 보니까 흐느적 해가지고, 그때, 요즘에는 이제 요령, 목도 아프지만 또 요령이 생겨가지고, 자,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지금 예배했는데 참 올라오다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말이야. 지금은 묵은닭이 돼가지고 20년 묵은닭이 돼가지고 뒤에 앉아서요. 끈적끈적 앉아서 기르는데 참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시간 시간 할렐루야요. 열심히 있어야 돼. 그래야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 은혜도요, 희생이 있다는 희생.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희생.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게 희생.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그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계속 댕기는데, 아이, 보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숙소에서 그렇게 보니까, 뭔 말씀 학교라는 것을 이렇게 펴놓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10대 명절을 말했거든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좀 보여주시대요. 아이고,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때 되시면 그랬어요. 아이, 더럽게 비싸게 울대, 그때. 그래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7대 명절인데, 목사님은 말이에요. 들어봐도 못했을 거야. 그때는 자료도 안 줄 때예요. 그래서 말씀할게요. 근데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성령의 나타남은, 예, 우리 청교도 기본 베이스고, 입문이고, 개론이고, 그냥 말씀 학교가 이제 감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걸 드려야 돼. 근데 그거 드리려고 어떻게 해야 돼? 30만원 내야 돼. 아니, 이 성령이 나타나면 공짜인데 왜 또 그건 30만원이야? 왜 30만원 받아야 돼? 아,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나타나면 댕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광고 뜨잖아요. 이제 끝나는 날. 말씀 학교. 청교도 말씀학교 이렇게 딱 해놓고 주제 창세기. 이게 창세기 된 게 나는 시작부터 들었어요. 제니시스 창세기. 창세기 말씀학교인데 그것도 우리 평택에서 내 광운기도원. 광운기도원에서 이제 창세기를 했는데 금액은 30만원. 이게 30만원 이게 예, 교회 주면서 빚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건도 어렵고 아이고 저 30만 원을 써야 되나 고민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70세 때 칠순 때 우리 누나들이 3명 있는데 금반지를 해줬어요. 5번을 누런 금 있잖아 수고 그 5번 해줬는데 그때 그걸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가끔가다 그 시골 내려가 보면 일을 하시니까 금반지를 계속 못 끼고 있다가 일 끝나고 나면 저녁 때 내려서 벽장에다가 술결을 딱 해가지고 가락지를 끼워보고 아버지 그 반짝반짝 좋네요. 좋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80세 돌아가셨어요. 82세.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야, 우리 누나들이 그래. 야 아버지가 낀 반지니까 네가 아들이 하나니까 장남이니까 네가 이거 유품으로 가져라 그래. 그걸 가지고 끼고 있었어요 그때. 아 그런데 이게 돈 30만원을 챙겨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니 30만원이 없는데 어떻게 갈까요? 손가락을 보니까 금이 얼마나 이거 유품이고 말이 빙게 되다가 날짜는 다 갔는데 에이씨 안되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벗어서 이거 주면서 내 손으로 팔긴 힘들고 가서 팔아와 그랬더니 그때 6만원인가 그러다 한 돈에 6만원을 떼요. 한 20년 전이니까 딱 30만원이 되고 30만원.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말씀을 딱 했는데 이야 나는 요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날이 뭐지? 빛이 있으라. 에이 전 목사님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안에 그랬는데 이야,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짜내는데요. 참, 편찮은데. 놀랐어요. 그냥, 이제 말씀에 가, 이제 전능의 말씀에.
어떻게 저런 말씀이 저기서 나오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도 많이 들어 다 알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창세기 첫, 이 예, 여섯 번 있으라고 했던 하나님 첫째 날 일곱째 날까지 천지 창조는 뭐예요? 첫째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 천지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말씀을 외치는 기절을 보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오. 처음 경험했다는 거 생각을 해 보시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하여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창세기 말씀 하여간 너무너무 세게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좀 말씀이 좀 빗나가긴 하는데, 여러분 희생을 하니까요 하나님이요 몇 배로 갚아주시다. 그러고 이제 그것도 세게 은혜를 받았고 말씀 학교까지 장착이 됐잖아요. 그때 창세기 말씀 하나 장착이 된 거야. 그런데 내 친구가요, 어? 성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날 보더니, 아, 나 목사 은혜 많이 받았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해. 그래. 왜 부흥회? 그래서 주일날 것도 했는데, 그때 저 금반지 팔아가지고 이거 30만원 된 거 다 하나님이 줬어. 그러니까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상주에 가서 이 말씀학교 집회를 했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광 목사님의 은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받았지만, 이번에는요 진짜 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요 첫날 9시 40분부터 주차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했거든요. 더 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 오한이 들고 비 맞아가지고. 에이씨, 나도 10만원 내고, 이게 등록이 있는데, 씨,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이런 거 시키고, 씨. 에이, 지금, 씨, 나 집에 가야 되겠다, 나 저녁에. 아유, 가야 되는데, 이제 다리가 부어가지고, 운전도 못 하겠고. 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우리 김종대 목사님, 그 밥차로 밥을 내는 날이면서, 대전에서요, 수천 명.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4,000명 이상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최 측에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이 인터컵, 이 집회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이 모여서 처음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집회 처음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회 가도요, 통성기도 없습니다. 주여서 한자로. 우리 서명 사모님 반주요, 대단하잖아요. 그 반주 사모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둘째 날은요, 밥을 배식을 했는데, 한 30분도 안 돼, 비가 우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 남아지면서 배식 다 하고, 에? 비 온 있고. 그리고 또, 참, 먹고 사는 게 무서워.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또 밥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에 쪼끄려 앉아가지고 밥 다 먹고. 그런데도 불평불만 하는 사람, 이게 은혜가 덮이니까 그런 거야. 다른 세미나 같았으면 난리 납니다. 돈 한 번 해달라고. 이 10만원 내는데 이렇게 대접한다. 그런데요, 예, 숙소도 50명, 8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치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 따라야 희생. 가만히 편안히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말이에요. 어? 영상 예배 드린다고 집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아따 우리 목사님 오늘 준비를 안 했나. 지금 말씀 시원찮네. 넥타이밍이 또 짝이 안 맞고 바란스가 안 맞네. 머리는 또 왜 저리야. 그러면서 앉아서 판단하다가, 아, 졸려. 이러다가 소파에 기대가지고 자고 그래요. 그게 예배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해가지고 절대 은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광야로 내 나와가지고 뒹굴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희생을. 하나님은 은혜는 거저시오.
어떤 대가를 보고 주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희생이 있어야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아, 저도 은혜 그냥 받은 거 아니요. 성령이 났다는 데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고, 참. 잠자리가 좋아요. 부산간 임상이 잠자리가 좋습니까? 곡성간이 좋습니까? 그냥. 곡성, 아니, 부산 감림산 같은 데는요, 조금 늦게 등록해가지고,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꽂혀만은 하우스에서 잤어요. 하우스, 마당에, 비닐하우스에 잤어. 저기, 우리, 청교도에서 주는 파란 담요, 이전에 파란 담요 없어졌어. 파란 담요에 하나 깔고 두고 잤어요. 고추 냄새 얼마나 독한데. 그니까 지금 남아있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이요, 다 백전 노장인 거야. 네? 청교도 목사님들 이거 매주 금요일 내가 사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이 매주 금요일 다 오신다는구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니까요. 그런 희생과 열심을 다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 몇 시? 내가 몇 시까지 해니? 어? 자, 밤새도록 해도 되지? 우리 정광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다. 곡성 다니엘에서 1시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이야, 설교는 나도 미쳤지만 니들도 미친놈이야. 그때는 우리가 젊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6학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고 그때는 젊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때는요 참 멋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마지막 주제하기 전에 내가 이제 그 화성 남서울 가서 아까 아야 그니까 아까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빠지는 것도 이제 생각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제 그 얘기해야지. 내가 이만큼 나오셔서 뭔 얘기하려고 이게 팔 걸치고 딱 나와서 너든만 믿는데 너든만 믿으라 주를 찬양하라. 아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 뒤에 앉았다가 참 시원하게 하는데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요 가수 중에서 세상 가수 중에서 누구를 좋아했느냐면 난 전라도 사람인데 나훈아를 좋아해. 원하면 나는 저 가을 그리운 거울. 아니 지금 내가 실력이 죽어서 그러지 옛날에 제가요 노래를 아줌마들이 뭐 좀 쌌어요. 어 이건 내가 참 노래 잘 불렀다니까요. 응? 내가 18번지도 울려고 내가 왔대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요즘엔 안 나와. 저음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트로트는요 저음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다 앉아서 이렇게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나훈아의 모습이 뭐예요? 제가 아니 이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나훈아를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는데 한 번도 악수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그 정강훈 목사님 모습 속에서 나훈아의 모습이 뭐예요? 이야 그니까 하나님이 별걸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밥 미는 것도 뭐 다 어색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에서 나훈아 모습이 보여 나훈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걸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줄 줄 아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뿅 간 거잖아. 나훈아의 모습이. 그런데 에, 지금 보면 나훈아보다 더 멋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남자들이 남자들을 볼 때 게 멋있는 남자 참 별로 없거든요. 여성들도 그러잖아요. 예. 이영애 별로 여러분 별로 안 이쁘냐 이영애? 그냥 멋있거든요. 뭘 모르겠어요. 사실은 남자가 남자를 볼 때 멋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되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 청교도 목사님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강 목사님 은혜 받는데 또 정 목사님 나이 좀 보고. 근데 밤새도록 알아봤지.
미친놈이 아니고 청교도 다니는 사람도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은 구두까지 신고 끊고 멀쩡한 구두를 또 이렇게 끊고 신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반하면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러죠. 어이 남목사 왜 그래? 왜 멀쩡한 옷을 입어? 하여튼 그래갖고 미친놈 생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도 참 희한하게 은혜를 주셔. 어떻게 우리 정강 목사님 처음 뵀을 때 나훈아의 모습이 보이냐고. 예, 남자가 봐도 나훈아 멋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강 목사님 그랬어요. 그렇게 멋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하려나. 그 다음에. 예,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 영화를 마지막에 올라있는데, 씨. 연주는 다 그래. 이해하고 들으라고 했잖아. 순서를 좀 바뀌어도.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끈기. 그런데 이제 여러분 화성 남서울에서 그렇게 방문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안수받는 건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줬는데요. 이제 기도하는 거는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그때는 이제 그 은혜를 받았어도 막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중간에 이제 예, 그냥 나와버렸는데, 곡성단위를 가서는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래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모님 반주할 때, 반주 끝날 때까지 기도 쉬지 마. 이렇게 해요. 응? 아니,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그래가지고, 우리 정강 목사님 주여 삼창 다 해가지고, 쫙, 이제 기도하잖아요. 사모님이 말이에요, 반주를 때리는데, 막 빵빵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저 사모님 반주할 때까지 기도 쉬지 마.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그때는 그래야만 은혜가 임한지, 순수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사모님도 눈치가 있으셔야지. 기도하는 사람들, 사람도 생각거리고 반주를 때리는데요, 끝이진 않는 거예요. 빵빵 때리는데 이게 손이 내려올라 그러는데 이게 그러다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씨 반주를 빨리 안 끝내는 거지. 반주 끝날 때까지 성령이 손들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방만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무릎 아프지 손 아프지 이게 저는 발광을 다 때리면서도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 근데 이 사모님의 반주가요 이게 이 부르짖는 기도는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리처럼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반주를 내가 주여 사모님 반주 빨리 못하겠네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면서도요 사모님이 반주 끝나기 전에 손 안 내린 거예요. 사모님이긴 한 내가 오늘 에이씨 땀이 다 젖고 말이에요. 얼굴이 다 젖고 머리가 막 땀으로 다 젖는데도 성령이 그렇게 또 도와주세요. 한참 있다 보면 또 손이 들어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반주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잔한 찬양을 좀 틀어주시기도 왜냐면 이제 마무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하고 대화하고 쫙 가라졌대. 그때 손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요 밝히셨어요. 그때부터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비밀이잖아요. 그거 내가 지금 오늘 좋은 거 다 가르쳐 주네 여러분한테. 나는 비싼 거 이거 내가 이거 비싼 거 들어드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목사님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많이 못 받은 분들은요 반주에서 띵띵 그런 주여 삼창하고 정강 목사님 나가면 체면이 있으니까 정강 목사님 때는 못 나가고 목사님 나가시면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청교대 안 보여요. 진짜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때부터 그걸 하는 거예요.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내가 그냥 그때 목이 다 가버린 거예요. 목이 완전히 다 가버린 부르셔서 기도하니까 우리 이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그 아부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힘들어 그냥 시간 시간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이게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쭉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시간 시간마다 사모님하고 나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사모님은 기도를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끌고 하늘 보좌로 올리는 찬양을 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반주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유기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고 사모님 눈치도 없지. 빨리 좀 끝내줘야 내가 사모님. 그때는 또 사모님도 뻗쳤어 갖고요. 그때는 다 뻗쳤어. 전 목사님이 뻗쳤어.